Hi, I'm Steve Key, and I'm dancer. I'm studying at RMIT, and I'm a student at RMIT, and I'm teaching the dance. 지금까지 춤춘지는 12년이 됐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춤 12년 됐습니다. 처음 춤을 시작한 계기는 제가 어렸을 때 만화책을 봤는데 만화책 이름은 힙합이라고 합니다. 그 만화책을 보고서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춤을 추는 이유는 누구나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무대. 그 무대라는 곳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또 설 수 있게끔 그래서 계속 춤을 추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 박수 소리랑 환호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춤출 때 그러니까 클럽에서 춤을 추거나 아니면 내가 무대에 올라가서 춤을 출 때 내가 주인공이 되는 느낌. 내가 그 5분이나 아니면 짧은 3분 동안에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주인공이 되는 느낌입니다. 제일 잘 추는 거는 K-POP? 제 자신있고요, K-POP이. 좋아하는 장르는 얼반이라는 댄스 장르가 있어요. 그게 팝핀이랑 힙합이랑 뭐 여러 가지를 섞어놓은 춤이긴 한데 가사에 맞춰서 움직이는 춤. 네. 얼반 댄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르입니다. 가장 어려운 거는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점점 추면서 힘이 들어간다는 사실. 예전에 공연을 하면서 한번 무대 뒤쪽으로 떨어지면서 이마 여기가 한번 찢어진 적이 있었고 그리고 왼쪽 팔이 그러니까 비보잉을 하면서 왼쪽 팔이 한번 부러진 적이 있었는데 내 뼈를 듣고 오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번을 처음 설립한 계기는 원래는 그냥 아이들에게 연습실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개설을 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이 품명이라는 작은 동네에 춤학원이 한 개도 없더라고요. 아이들이 춤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나 아니면 내가 정말 추고 싶은데 배울 수 있는 데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내가 한번 가르쳐볼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도전하는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한번 가르쳐보자. 우선은 우상이 아이돌 이런 사람들 중에서 우상은 없고요. 근데 제가 되게 좋아했던 댄서들 중에 한국의 홍영주라는 여자 댄서가 있어요. 이효리 아시죠? 이효리를 가르쳤던 댄서. 제가 제일 크게 생각하는 우상 중 한 명입니다. 베트남 댄서는 내가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수 닉맨? 근데 그 사람이 여자 댄서들 중에서 제가 기억하는 제일 기억에 남는 댄서예요. 그러니까 뭐 문화 뭐 이런 차이가 그런 거는 춤에 묻어나오고 뭐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그 사람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추느냐 그리고 얼마나 잘 추느냐 이런 걸 따지고 봤을 때 뭐 한국이랑 뭐 베트남이랑 비교한다고 생각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되게 서로 너무 잘 쳐요. 그 여자를 보고 있으면은 아 이거는 세계에 가도 진짜 정말 인정받을 만한 춤이 아닌가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가장 큰 목표는 우선 내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이뤘으면 하는 거죠. 가수나 아니면 멋진 댄서나 이런 거를 나는 못했어요. 그거를 시간도 뭐 그런 교회도 많이 받았고 뭐 부모님 반대도 심해서 못했으니까 나 대신에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그 길로 잘 갈 수 있게끔 길을 마련해주는 그게 제 가장 큰 꿈입니다.